아, 말해. 중국어. 한마디. 야호. 아, 반가워. 귀엽지? 아, 아니야? 왜? 귀엽지? 왜 이렇게 스스로 긍정해? 아, 오늘의 한마디는 마지막이야. 아. 실례합니다. 폐 좀 끼치겠습니다. 라는 표현이야. 이거 많이 쓸 것 같지? 나 많이 쓰는데. 많이 쓰면은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 좀 부탁하는데 괜히 미안하니까 한마디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. 중국어로 마파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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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뭐 찡그리다가도 그냥 이게 마음이 샥 펴진대. 나는 말로 안 해. 그럼. 이래. 아 이렇게 그래도 되겠다. 죄송한데. 마파니가 바로 그 머리 극적극적하는 거하고 똑같겠다. 여하간 나는 말로 마파니 쓸래. 너는 머리 긁적여. 알겠지? 마파니. 여러분 마파니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세요. 토끼야. 꼭이요? 아니 토끼야 이랬어. 알았어. 그럼 나 간다. 안녕. 아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왜 그냥 가시고 그러세요? 야. 일단 여기 끝나고 마지막 멘트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아하하하. 투주와 나왜 중국어 한마디 우리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? 뭐를 어떻게 한다고?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야. 인사드려야지. 아 그래? 감사합니다. 고마웠어요. 저희는 좀 더 나은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 마오하고 투주하고 중국 유학을 떠나기로 했어요. 아 근데요 투주만 가요. 왜요? 저는 땅굴 파고 그냥 인간 되려고 건더기 스프 먹고 들어가요. 아, 여하간 저희는 여러분께 좀 더 좋은 중국어 회화를 알려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헤어지니까 여러분 저희 잊지 마시고요.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 가지 더 부질거는. 네. 앞으로 이제 저를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라면 속에는 건더기 스프를 하나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. 아, 여러분 잘 들으셨죠? 건더기 스프 꼭 마오한테 주세요. 안 그러면 네, 우리가 힘들어져요. 제가 땅굴 속에서 인간으로 둔갑할 수 있는 시간 점점 늘어납니다. 네. 여러분들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.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는데요. 뭐 또? 빨리 해. 700원짜리로 해야 돼요, 라면. 아저 700원짜리! 자 여러분! 300원짜리를 건네기가 없어, 스프가! 자 우리 마지막 중국어로 인사하자. 자 여러분! 짤찌엔! 아 뭐 짤찌냐? 짤찌엔 해야죠, 짤찌! 다시 한번 여러분 짤찌엔! 짤찌엔! 야 끝났는데 이제 뭐 하지? 이제 나 집에 갈래. 아우 피곤해. 안녕 짜이젠. 아 잠깐만 그냥은 안 되지. 가서 계란이나 까먹으면서 이제 어디로 유학을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지. 아 이거 가셨네. 아 이거 왜. 아, 여러분 잘 살아요. 중국어 잘 하시고요. 중국어 안 될 때 딱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이리 와봐 너 내가 중국어 못한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? 에? 너 임마 이리와. 아 귀가 간지러워. 이리와봐. 형님이 말하시는데 너 팔짱 끼고 있어? 이리와봐. 에? 미안해. 마지막도 썰렁했어. 왜 사니 왜 사러. 빠이빠이.